안녕하십니까. 날라리동무입니다. 제가 목에 염증이 와가지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하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직도 목소리가 좀안 좋은데요. 기농대 강의를 한 이틀, 연착으로 한 10시간 넘게 이틀 했더니만은 목이 좀 갔습니다. 오늘은, 일단, 1년생 인제 심은 체리 묘목들을 지금 보러 왔는데요. 이 상태에서 미리 올해 미리 가지를 여러 개 받는 방법, 그리고 그냥 심어서 그냥 놔두면은 잘안 되기 때문에 미리 가지를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로 나 있을 때 지금 요거는 미리 잘랐습니다만은 이렇게 미리 잘라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 크기를 잘라줘야, 잘라주면은, 밑에서 이 가지가 안 나던 부분, 요 부분에서 가지가 새롭게 납니다. 예, 지금 요거는 미리 잘랐던 데만은 벌써 이렇게 나고 있죠. 보면 새롭게 나고 있죠. 예, 이런 형태고, 여기도 지금 안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고 있는데, 요것도 이렇게 잘라주면은, 요쪽에서 가지가 다시 나겠습니다. 예, 이런 형태로 해주셔야, 올해 가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미리 잘랐습니다. 미리 잘라놨더니만은 지금 밑에서 가지가 지금 점점 올라오고 있죠. 예, 이런 형태로 가지가 지금 미리 올라와야 올해 본 수형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가만히 놔둬버리면 그 가지만 계속 큽니다. 옆에 가지는 안 크고요. 지금 다른 거 하나 또 보겠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위에 두 가지를 잘랐더니만은 옆에서 지금 벌써 가지가 뻗어 나고 있죠. 이런 형태입니다. 요거를 잘라놓으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다시 가지가 또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가지가 벌써 3개가 돼가지고, 한 6~7개가 바로 1년 만에 가지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체리에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수형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형태도 지금 잘라놓으니까 옆에서 지금 나고 있고요. 요것도 지금 옆에서 나고 있습니다. 가지가 새로 나고 있죠. 지금 이것도 미리 잘라놓으니까, 이것도 미리 잘랐습니다. 미리 잘라놓으니까 여기서 벌써 또 가지가 이게 두 개가 올라오고 있고, 요 밑에 가지들도 지금 이렇게 다시 이것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일찍 이렇게 잡아놓으시면은, 1년 만에 가지를 여러 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모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1년 만에 가지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방법, 미리 지금 잡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